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제트 아! 어둠의 테마사 어둠의 테마사 시작을 알리는 새칠 놀이를 말이 뭐 필요해요? 그냥 쫙 보여드릴게요 쫙 새로운 모험을 함께할 신비 아파트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신비 금비 주비 하리강인 둘이 귀도현 아! 예? 얘 이름이 잠깐 얘야? 얘인 것 같은데 귀도현 이름이 독특하네요 어 이제야 이름을 알았네 귀도현 현우 가은 그리고 뭐야 이거 이 샌드맨 아니에요? 번개가 빠직빠직 하는데 일단 신비아파트 친구들 멋지게 싸우는 근데 얘 우리 편이에요? 아 이거 헷갈리네 같이 있으니까 왠지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어둠의 테마사 아니에요? 맞아 그 검들고 있잖아요 어 뭔가 더 화끈해질 것 같은 이 느낌 신비아파트 대박나라 팔척귀 팔다리가 아주 쭉쭉 모델 포스를 자랑하는 팔척귀입니다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주고 아 귀여워요 이건 뭐예요? 바가지예요? 어, 뭐야? 번개 샌드맨? 어 대박! 아 이게 그냥 샌드맨을 소환을 해서 주비의 번개 망치로 번개를 쫙 쏴주는 거지 요르문간들 극장판에서 헤론에게 번개를 쏴줬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탄생한 번개 샌드맨 같습니다 와우. 그리고 타란귀 눈을 빼앗는 귀신 같아요 그쵸? 이게 다 빼앗은 눈이야? 어? 징그러 번개 야적이? 오 대박! 야적이한테도 번개를 뿅뿅 날려주나봐요 어,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주비가 나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번개 귀신들로 만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와 녹수기 그림 멋있다 어 화장실 변기에서 나왔어 근데 여기 피규어 모습은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귀신의 모습은 어, 아주 끔찍하네요 그리고 장산 타랑기 장산기와 타랑기의 합체 귀신이죠 두 귀신의 특징들을 쏙쏙 잘 담아놨네요 직원기 요거 가면인 것 같죠 얼굴이 아니고 이렇게 금이 간 거 봐서는 가면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현옥기 이런 거를 손에 쥐고 있구나 무기일까요 저게 막 휘두르면서 싸우나? 그 다음 망부각시 나청자 친구들은 장난감을 제가 어떤 게 나올 거다라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망부각시 소식도 알고 있었는데 귀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주 크고 자세하게 보이죠 토이마스터도 알고 있었고 그림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바람종목기? 그건 뭐야? 약간 정목기에게도 뭐가 지금 로봇의 날개 같은 게 지금 생겼어요 이게 고스트볼로 어떤 능력을 지금 부여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바람 정목기에다 번개까지 쏴주면 지금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난리 나겠네 그리고 퍼즐 완성하기요 아 포토카드 만들기 해가지고 이렇게 SD 버전으로 오늘 이 책에 담겨 있는 귀신들의 귀여운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녹수기는 실물보다 너무 상큼하게 났어 너무 그쵸? 어 현우키도 귀엽게 나오고 어 시건기 완전 귀엽게 나왔는데 이거 떡밥인가요? 시건기가 카톡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휴대폰 같은 걸 들고 뒤에는 고스트 모습이 있고 가위로 잘라서 작은 요만한 사이즈의 포토카드로 만들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신납니다 지금 일단 색칠을 오늘 해볼 건데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은 팔척기하고 녹수기를 색칠을 해볼게요 화이팅! 새로 나온 고스트볼 Z 스티커 색칠놀이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꼭 나랑나 방송 보면서 함께 색칠해요 그리고 제가 명함도 팍팍 넣어서 여러분들도 따라서 명함을 넣을 수 있도록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스킬 아직 귀신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Z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더군다나 귀도현인가? 어, 그 친구도 나오잖아요 아주 궁금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 캐릭터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리오니는 어디 갔냐? 리오나! 자, 색칠에 집중해서 열심히 쓱쓱 싹싹 채워볼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배경이 될 색으로 쓱쓱쓱쓱쓱 색칠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명암을 팍팍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같이 해요! 신난다! 아 드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첫 방송이 그래도 한 20일 남았네 그래도 지금까지 몇 달을 기다렸는데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기다렸다가 첫 방송부터 본방사수하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장난감과 색칠놀이 그리고 다양한 문구류들 나랑나에서 끝없이 보여드릴게요. 끝없이. 아, 보드게임도 많이 나오겠구나. 좋았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자 손발 매일 깨끗이 닦고 양치질 치카치카 잘하고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리고 마스크 꼭 쓰고 건강을 유지하며 몸을 사리고 있을게요. 덜덜덜덜덜덜. 우리 친구들도 답답해도 마스크 꼭 잘 쓰고, 아,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 좀 시원하잖아요. 여름이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아우, 여름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 너무 더워가지고, 그쵸? 예스! 진짜 그게 힘들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좋아져서 마스크 휙휙 집어 던지고, 와우. 수영장 가서 그냥 수영 첨벙첨벙 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거친 느낌의 발척기를 색칠을 해보고 방금 변기에서 툭 튀어나온 녹슬이 역시 만화보다
아주 거칠고 더 싸납게 진짜 싸납다. 굉장히 거친 여자 귀신으로 색칠을 해봤어요. 일단 여기까지 빨리 편집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책 소식과 귀신 색칠 놀이 보여드리고 다음번에는 번개 샌드맨 뭐하지? 또 색칠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색칠 놀이 할 때는 나랑나 채널 보면서 함께 색칠하고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나랑나